특징이 뭐예요? 예, 옛날서부터 여기 우시장이 있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. 숲에서 백암순대를. 백암순대는 돼지고기는 물론 갖가지 채소로 속을 채우는 것이 특징입니다. 또 돼지뼈를 우려낸 육수를 가마솥에 오래 끓여서 깊은 맛을 낸다는데요. 순댓국 나왔어요. 속이 꽉 찬 순대. 그리고 깊은 국물 맛이 일품인 순댓국까지. 어떤 맛일까 정말 궁금했는데요. 와, 고기가 들어갔는데도 전혀 비린맛도 안 나고 채소가 들어가서 담백한 맛이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.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순대의 고소한 맛. 역시 순댓국은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죠. 밥 한 그릇 말아서 맛있게 호루룩. 순댓국에 있는 순대랑 밥이 너무 잘 어울려져서 담백하고 고소하고 전혀 따로 들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그렇게 먹다 보니 순식간에 순대가 사라졌는데요. 겨울엔 역시 순댓국이 최고죠. 국물 맛이